쉽고 단순하게 진솔하게 알려줄게. 전 세계 1인 경험의 이지 트레이더가 이게 딱 부러지게 알려줄게.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누르시면 보다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한국에서 탄생한 22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두바이에서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법화된 놀라운 소식들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.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불법 비트코인 채굴 단속까지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한국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가 탄생을 했습니다. 이름은 스토리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젝트는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창작자들의 지적 재산권, 쉽게 말해 저작권 같은 권리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에요. 요즘 AI가 대세인 거 다들 아시죠? 근데 AI가 발전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. 바로 창작물 도용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는 거죠. 이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. 간단히 말해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등록하고 그 작품이 도용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시스템이에요. 그리고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무려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. 이 투자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의 가치가 22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네요. 개인적으로는 이 스토리 프로토콜이 AI 시대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AI가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든 동영상을 누군가가 이 AI를 활용해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원작자가 여러분임을 증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정말 혁신적이죠. 이번에는 두바이에서 일어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. 최근 두바이 법원이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. 간단히 말해 이제 두바이에서는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이 사건은 한 고용 계약에서 법정화폐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 외에도 암호화폐인 에코아트 토큰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고용주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암호화폐 지급을 인정했죠. 근데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급을 현금 대신에 포인트로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 포인트가 돈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두바이의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불법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마치 금을 캐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으로 전기를 훔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. 이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도용해서 채굴 작업을 했고 결국 985대라는 채굴 장비가 파괴됐다고 합니다. 이처럼 불법 채굴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불법 행위들이 암호화폐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. 각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한국의 스토리 프로토콜, 두바이의 암호화폐 급여 합법화,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불법 채굴 단속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주제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